뒤로 꺾인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후방 십자인대가 나가는 거예요. 지방 세 가지 방향이에요. 바깥쪽, 안쪽, 다음에 들어오면 위로 이렇게 빼는 방법. 오케이. 자, 안녕하십니까. 촬영입니다. 자, 오늘은 밖에 비가 와요. 한국엔 장마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 방어를 모르면 물이 아작나요. 후방 십자인대가 아작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희 K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이 태클을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이상 돼야 이 태클을 지도해요. 왜냐면 이 태클을 했는데 방어를 모른다? 그럼 바로 십자인대가 나가거든. 저희 체육관이 아닌 체육관에서는 발목 태클을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혹시나 발목 태클을 알려준다. 그럼 이 방어법을 꼭 알아야 됩니다. 가시죠. 자, 저희 예소가 오늘도 예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소입니다. 저번에 컨텐츠 한번 출연했잖아요. 오늘은 로우 싱글 방어를 알려줄 거예요. 로우 싱글 방어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무릎이 나갑니다. 짠 거 아닙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예소의 레슬링 한 2년 차거든요. 근데 무릎이 그냥 바로 아작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우 싱글 발목 태클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뭐 이렇게 들어와서 태클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때 저 봐보세요. 이 각도 봐봐. 이게 바깥쪽으로 틀어졌죠. 근데 만약에 이게 태클 방어를 안 배우고 그냥 이렇게 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소는 지금 이제 FM으로 저한테 제대로 배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박지만 어깨로 무릎을 이렇게. 예. 그리고 지금 예소는 무릎 위에를 허벅지로 밀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꺾인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후방 십자인대가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알면 돼요. 상대방이 들어오잖아. 들어오면은 바깥쪽으로. 예,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바깥쪽. 자, 이게 뒤꿈치를 떼고 돌리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 뒤꿈치 앞꿈치 들어.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이렇게. 그러면 저절로 넘어지긴 넘어지지만 무릎은 안 다친다. 네. 아니 포인트를 2점 주고 무릎을 안 다치는 게 낫잖아. 그죠? 네. 오케이. 또 하나 한 가지 방법. 상대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살짝 돌아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바깥쪽으로 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쪽으로 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투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깥쪽, 안쪽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틀어주면 무릎이 안전하다.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레벨이 높아지면 상대방이 들어올 때 로우 싱글 들어올 때 이렇게 위로 빼는 방법. 자, 다시 세 가지 방향이에요. 바깥쪽, 안쪽, 다음에 들어오면 위로 이렇게 빼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바깥쪽으로 빼는 거, 안쪽으로 빼는 거 이런 거 좀 잘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이렇게 디테일을 설명해 드리려면은 사실 저희 체육관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나 잘했어?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K레슬링 체육관 많이 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